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바이버상과 시중펀은 기차를 타고 시중펀이 고향 사천으로 내려옵니다. 네,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집에는 시중펀이 부모와 그녀의 아들, 딸들 그리고 또 헤시시 해서 웃고 있는 남편 리통밍도 있었답니다. 시중펀은 자, 소개할게요. 나의 북경에서의 사업 파트너 바이버산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소개합니다. 네, 그 분위기를 딱 봐도 시중펀과 뭐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니 그녀의 부모는 그냥 인상을 찌푸립니다. 하지만 리통민, 이 바보 남편은 헤시시 해서 웃으며 헝! 헝! 하면서 그냥 마누라 왔다고 좋아합니다. 네, 그리고는 바이버산한테 방 하나를 내주고는 뭐 요리를 해대며 막 성대하게 이 파트너를 모십니다. 바이버산은 시중펀 집 식구들과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합니다. 그거 만나서 반갑소. 나는 저쪽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. 나중에 누가 괴롭히거나 뭐 그러면 내한테 얘기하오.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하나만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오. 네, 그러자 시중펀이 부모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며 시중펀을 째려봅니다. 아주 집안 꼴이 잘 돌아간다. 집에 돈은 다 훔쳐가더니 어디서 저런 소도둑 같은 놈나를 데리고 와. 뭐 이런 눈길로 째려보는데 리통밍은 또 해서 오 반갑소 도무 하면서 바이버산과 아주 그냥 친절하게 술 한잔 했답니다. 바이버산은 이어 시중펀과 야 그 요 며칠 내에 너네 오빠랑 술자리 한번 만들어라 들었니? 그리고 오늘 너무 늦었다 가자 들어가 자자 라고 합니다. 네? 이거 뭐 또 미친 시츄에이션이죠? 시중펀 부모 얼굴은 그냥 완전 푸르딩딩해서 화나 있었고 리통밍도 이제는 당황해서 바이버산을 멍해서 쳐다봅니다. 왜? 뭐? 왜? 바이버산은 리통밍이 멱살을 잡습니다. 리통밍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화나 있었지만 바이버산과는 눈도 못 마주칩니다. 네, 바이버산은 이어 시중펀이 그 자그마한 몸뚱아리를 확 안아서 방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는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대더니 이어서 뭐 철석철석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. 그 부모는 아이쿠 하면서 그냥 얼굴을 들 바를 몰라 하며 그냥 혀를 끌끌 찹니다. 임마 이거 해도 너무했죠. 하지만 뭐 어찌됐든 바이버사는 그 집에서 뭐 그냥 제 집인 듯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답니다. 그리고는 그 시중펀이 오빠를 만나 총을 물어봤는데 힘들다고 했답니다. 그 총 관리가 웬만큼 심한 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죠. 그렇게 총은 못 구하고 시중펀이 집에서 맨날 접대만 잘 봤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리통밍 앞에서 그냥 팔짱을 끼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네, 북경에 돌아온 그는 이젠 잠시 권총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만 했습니다. 맨날 총만 구해서 뭐합니까? 큰 돈을 챙겨야죠. 그럼 어디서 큰 돈을 챙길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감옥에서 14년 동안 썩을 때 이 머릿속에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. 그 목표는 바로 은행을 터는 거였죠. 그는 이미 그 모든 계획을 다 생각해 놨었습니다. 하지만 그건 14년 전이 그가 알고 있었던 은행이었습니다. 이제 다시 은행으로 간 바이버사는 멍해집니다. 전에 세웠던 계획은 순간적으로 그냥 다 물거품 되고 만 거죠. 바이버산이 낙심하고 이젠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갈팡질팡 할 때였습니다. 갑자기 이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때는 1996년 2월 8일 오전이었습니다. 네, 밖에는 지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죠. 한 현금 운송 차량이 중국 공산은행 문 앞에 도착합니다. 이어 안에서는 돌격 소총을 척 메고 이 방탄조끼까지 입은 군인이 내립니다. 그 군인은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커다란 한방눈을 이 구경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. 네, 그리고 그 차량에서는 또 다른 군인 두 명이 내려서 이 현금 수송 차량 뒷문 쪽으로 다가갑니다. 네, 사실 이곳은요 번화가다 보니 오고 가는 행인들이 겁나 많았죠. 하지만 바로 그 행인들 중에는 이 두 눈 시퍼렇게 뜬 한 남자가 그 세 명의 군인을 째려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어 현금 수송 차량 뒤에서는 두 군인이 큰 묶음이 돈을 들고 나옵니다. 하지만 이때 팡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이 그냥 털썩 쓰러집니다. 그 군인이 얼굴은 관통된 탄약들에 의해 그냥 아주 그냥 벌집이 되어버린 거였죠. 다른 두 군인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며 그쪽으로 봅니다. 네, 그곳에는 한 남자가 돌격 소총을 들고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고 있었습니다. 이어 또 팡팡팡 하는 돌격 소총 소리와 더불어 그 두 군인도 그냥 맥없이 쓰러집니다.
심지어 돈가방도 총알에 맞아 그 안에 있던 돈들이 그냥 툭툭 터져 나왔죠. 이어 그 강도는 가방을 쥐고 이 돌격소총으로 오가는 행인들을 위협하면서 도망칩니다. 그리고는 멀지 않은 곳에 세워둔 닛산 차량에 오릅니다. 네, 이어 부르릉부르릉 하고 출발하는 거죠. 현금 100여만 위엔을 갈취해 가는데 드는 시간은 고작 5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. 네, 이것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발생한 첫 현금 수송 차량 강도 사건입니다. 다른 곳에서 발생한 적은 많았지만 감히 중국 공산당 수도에서, 그것도 시퍼런 대낮에 일을 벌리고 인간 증발해버린 건 처음이었죠. 그 파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치른 사람은 바로 루셴쩌우입니다. 얘도 엄청난 재간둥입니다. 왕엔칭처럼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했고 또 엄청난 자동차 기술자였답니다. 아무리 그 어떤 차량이라도 몇 분 만에 그냥 도둑질을 성공할 수 있었죠. 그리고는 또 짧은 시간 안에 연속 두 차례나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. 이어 그때로부터 현금 수송 차량을 터는 유행을 만들어버린 사람이죠. 그 뒤에 많은 후배들이 루시안저우를 따라 배워 현금 수송 차량들을 털려고 했었답니다. 네, 그 중에는 바로 바이버산도 있었죠. 얘는 지가 하면 루시안저우보다 10배는 더 잘할 신심이 있었답니다. 그 강도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격에 자신 있었으니까 말이죠. 하지만 뭐 섣불리 할 수는 없었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하게 세워야 했죠. 그는 먼저 저번에 빼앗은 81-1 자동 소총을 찾으러 나섭니다. 네, 그 총들과 탄약은 아직도 쉬이쇠의 벽돌 가마 쪽에 묻어놨었죠. 바이버산이 그 쉬이쇠로 떠나려 하자 시중펀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. 야, 내가 그쪽으로 가서 뭐해? 따라오지 마! 그러자 시중펀은 왜? 그쪽에 뭐 여자라도 숨겨놨니? 저번에도 그곳에서 하룻밤 보내고 오더니만 나 이번엔 무조건 같이 갈래! 라고 하는 거였죠. 그래? 그럼 어디 따라와봐. 대신 후회하지 말래. 시중펀은 바이버산이 옆구리에 그냥 딱 붙어서 그 낡은 벽돌 가마에 도착합니다.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라서 그 분위기는 엄청 으스스했고 그 쓰레기들 중에서 뭐 귀신이라도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. 하지만 그보다도 더 깜짝 놀랄만한 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바로 바이버산이 찾아낸 81-1 자동 소총이었죠. 시중선은 그걸 보고 그냥 아주 그냥 혼비백설합니다. 어때야? 잘 빠졌지? 기가 막히지 않니? 난 말이다, 이 잘 빠진 놈으로 현금 수송 차량을 낚아칠 거다. 그럼 루시안종처럼 한 방에 100여만 위엔을 챙길 수 있지 않니? 그 다음엔 그냥 한번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. 근데 네가 만약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면 어떻게 될까? 바이버산은 그 돌격소총을 시중펀한테 겨눕니다. 네, 그 바이버산이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시중펀은 즉시 무릎을 꿇고 맹세합니다. 절대로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겠다고요. 야, 아니 명심해라. 너 주둥아리 한번 잘못 놀리면 죽는 건 너뿐만 아니다. 너네 집 주소도 아니 너네 부모와 오빠 모든 사람들 그냥 싸그리 잡아서 천당으로 보내줄게. 네, 그렇게 얘기하고는 또 구덩이를 뚫습니다. 56 반자동 소총과 탄약까지 다 찾아내고는 눈을 좀 붙입니다. 그리고 이어 해가 밝기 시작하자 그 주위에서 또 옥수수 30근을 땄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 옥수수 주머니 안에 총과 탄약들을 숨겨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. 네, 이제 뭐 총도 안전하게 집에 갖고 왔겠다.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? 우리들 상상 밖으로 얘가 제일 먼저 계획한 건 바로 시의중선을 제거하는 거였답니다. 여러분도 상상 바뀌시죠? 뭐 이제 쓸모도 없고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혹시라도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. 네, 그런데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여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 공안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? 사실 그날은 이러했습니다. 바이버산은 자신이 집 뒷산에 가서 무덤을 하나 팠답니다. 네, 그 감옥에서 두 명한테 파준 무덤이랑 똑같은 거였죠. 그렇게 시중펀을 위한 무덤이 다 완성되자 산에서 내려옵니다. 사실 시중펀을 죽이는 건 뭐 진짜 코 한번 푸는 것처럼 간단했었죠.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망치로 쳐서 죽이든가 아니면 집에서 죽이고 뭐 주머니에다 싸서 무덤까지 가든가 둘 다 그한테는 쉬운 주먹기였습니다. 사실 그렇게 또 죽여도 외지인이다 보니 그녀를 신경 쓸 사람도 없었습니다. 사천이 집에서도 이미 시중펀을 버린 상태였으니 바이버산만 입을 닫으면 그렇게 인간 증발할 수도 있었습니다.
그렇게 집에 들어온 바이보사는 온갖 트집을 다 잡습니다. 죽여야만 될 명분을 찾는 거죠. 이 사이코가 아닌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잖아요. 바이보사는 요리가 매우면 맵다고 때리고 짜면 짜다고 때리고 맨날 시중펀한테 매를 들이댔답니다. 일단 시중펀이 도망치려 하거나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즉시 죽이려 하는 거였죠. 그 키 180이 넘는 웅장한 몸으로 150도 안 되는 시중펀을 맨날 잡아 패니 어떻겠나요? 그래도 시중펀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이 쩔뚝거리며 다가갑니다. 맵다면 덜 맵게 다시 해오고 짜다면 또 덜 짜게 다시 해오며 빨보산을 맞춰 나갔답니다. 그러자 빨보산은 이제 미안해서라도 더는 괴롭히지 않았고 죽이려는 마음도 접었답니다. 나중에 경찰에서는 왜 그렇게 얻어쳐 맞으면서도 그곳에 있었냐고 물으니 그 대답은 이러했답니다. 시중펀 자신이 빨보산을 너무나도 사랑해서랍니다. 이 일은 그냥 뭐 부부간이 사랑 싸움에 그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 일로 하여 나중에 시에중펀이 목숨을 구해준 걸로 됩니다. 이건 또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사실 이러했습니다. 나중에 바이보산과 시에중펀이 잡히게 된 뒤에 사실 시에중펀이 죄도 사형을 받을 정도로 매우 엄중했습니다. 바이보산을 도와서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. 심지어 바이보산 사건이 2호 인물로까지 찍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때 바이보산은 갈 때 가더라도 시중펀을 살리고 싶었답니다. 그는 그 집 뒤에 시중펀을 묻으려고 만든 빈 무덤이 있다는 사실과 그 당시에 맨날 시중펀을 때린 걸 자백합니다. 그리고는 시중펀을 그렇게 위협하여 강박으로 모든 일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. 시중펀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강박으로 바이보산을 도운 거랑 그녀가 그러고 싶어서 돈을 위해 그런 거랑은 죄질이 완전 다르죠. 바이보산이 그 증언으로 나중에 시중펀은 총살을 피할 수가 있었고 12년만 판결받게 됩니다. 네, 사건 순서대로 얘기하다가 이런 최후의 얘기까지 나왔네요. 바이보산은 아직 쌩쌩합니다. 잡히려면 아직 멀었어요. 그럼 그때 그 치명적인 돌격 소총을 가져오게 될 바이보산은 이젠 큰 건을 해야겠죠. 그의 계획은 역시 현금 운송 차량이었습니다. 바이보산이 그 모든 계획을 설계하고 있을 때 루시안조는 이미 세 차례나 현금 운송 차량을 털었답니다. 바이보산은 그를 루시안조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질투도 했겠죠. 이어 그 준비가 거의 다 돼가는데 갑자기 큰 소식이 전해옵니다. 네, 글쎄 루시안조가 공안에 잡혔다는 겁니다. 그리고는 병원에서 구급 중에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. 네, 전에 제가 5회 예고로 올린 사진이 바로 루시안조의 병원에서 그 응급할 때의 사진입니다. 사실 전에 제가 이 루시안조도 한번 제작해볼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이쯤 갖고는 너무 약합니다. 웬만한 사건을 냈다고 종일 TV에 막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렇게 루시안조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이보사는 현금 운송 차량을 가로채는 계획을 과감히 접습니다. 사실 그쪽에 바싹한 이 루시안조가 이리 쉽게 잡히니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건 역시 무리였죠. 그러자 바이보사는 뭐 또 다른 한켠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와, 섣불리 시작했더라면 그 병원에 누워있는 건 아마도 자신이 될 수도 있었겠죠. 바이보사는 그 목표를 이제 현금이 많은 영업 가게로 바꿉니다. 그럼 바이보산은 81-1 자동 소총의 화력을 어느 곳에서 제일 처음 실험해볼까요?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제!